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맛있어? 응. 맛있으니까 응. 이거 해놓은 거 돈 내놔. 약간 어머니 입담 좋으시네. 돈 내놔. 나 이런 거 싫어해. 오빠 줄게. 어. 아니야. 근데 왜 맨날 여기 와서 밥을 먹냐고. 응? 아, 여기 얼마나 좋아. 이렇게 오면 딱 밥 차려주고. 저희 엄마는 그렇게 반대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렇게 반찬을 다 드시고 가셔서. 니네 안 오겠다고 싸우고 다 나갔잖아. 안 오겠다고는 안 했지. 아니야. 안 온다 그랬어. 너무 매일 보지는 말자였지. 밤까지 같이 자는 건 좀 힘든 것 같아. 내일 어디 가? 내일 광주. 아침에 9시에 리허설을 해야 돼. 그래서. 몇 시인데 9시에 해야 돼? 11시 행사. 행사가 11시야? 그래도 행복하지? 행복하지. 감사하지. 감사할 일이지. WS 존업이 아니면 단독? 저 혼자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WS 존업이를 통해서 교생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되게 이미지를 좋게 봐주셨는지 국가 행사에서 되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. 너무 잘 갔어. 너무 잘 갔어. 네, 네. 그래서 인증된 분들만 갈 수 있는 거. 그럼요. 감사하게 또 다녀왔어요. 네. 기획사에 한 올해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있었다가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다른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다가 그냥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아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, 마음이. 부모들은 다 똑같겠지만 항상 눈치를 보고 그랬죠, 뭐. 나중에 제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엄마가 하셨던 이 말씀이 홈쇼핑만 보셨다는 거예요, 아. 방송을.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내가 진짜 불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속상하셨겠다. 하지 않아서 고마워. 흔적이 진짜 가득하네. 그게 진짜 귀여웠어. 귀여웠지. 내가 봐도 귀여워. 내가 다시 돌아올까? 안 돌아오지. 15년 전인가. 아유, 아유 볼 봐, 저 볼 봐. 풋풋해, 풋풋해. 이때 활동할 때 진짜 행복했는데. 이때가 제일 잘될 때였으니까. 또 잘 되고.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봐봐. 와, 저 VHS. 저 뒤에 막 몇 겹으로 있어요. 어머,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저거 녹화하시고. 와, 정말. 쇼 뮤직 탱크였어. 어머. 완전 방송 나오는 거. 요즘에는 이런 테이프 자체가 없으니까. 없어. 2007년 5월 26일? 날짜 다 해서. 와. 그 아빠 정성이야. 정성이지. 부모님이 그동안 모든 방송을 다 챙겨보셨다는 얘기지. 네. 시절을 떠올리는 거 보니까. 지금도 새벽까지 아빠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새벽까지 제 행사 무대 같은 걸 다 찾아오세요. 우와. 혹시 그럼 뭐 수입도 좀 관여하나요? 너가 스케줄에 이렇게 많은데. 네,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니? 눈물이 쏙 들어가네. 저희 부모님은 전혀. 처음에 제가 데뷔했을 때에도 그 돈을 드렸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막 그러셨었어요. 쓰셨을 거예요. 저희 엄마도 이 돈을 어떻게 쓰냐는데 없어져. 그 노시아가 짧게 활동한 거에 비해서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뭐 WSG도 시아의 향수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준 거긴 하니까 이러려고 내가 이 10년을 버텼나 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. 너무 들었지. 감사하지 항상.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너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. 그렇지. 너무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찾아주셔서 진짜 매일매일 바쁘게 무대에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서 꼭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